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정기연회가 지난 19일을 기점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틀 일정으로 마무리된 서울 남연회와 중부연회, 동부연회 등의 연회에선 예년과 같이 예배와 은퇴 찬하식, 목사 안수식이 거행됐습니다. 특별히 지난 3월 감독회의에서 의결하고 제34회 총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기 선언식이 진행됐으며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학생인권조례의 수정 폐지를 촉구하는 긴급선언문도 채택했습니다. 10개 연회 일정은 오는 22일까지 모두 마무리됩니다.